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? 김건희 계좌가 활용당했다는 대통령실의 변명과 숨이 일관합니다. 최은순 장모의 요양병원 부당수급 의혹, 양평공공지구 대박사건 등이 다 사기당한 거면 사기당의 돈 버는 신종 재테크하고 있습니까? 내 계좌도 활용당하고 싶다. 나도 수익 창출을 당하고 싶다. 이제 나도 사기당하고 싶다. 라는 말이 유행할 것 같습니다. 사기당해 돈 버는 대한민국.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는 공정과 상식의 나라입니까? 대통령실도 극한 직업 같습니다. 또 상상을 초월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. 창작의 고통이 클 것 같습니다. 그 고통의 현장을 잠깐 동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. 자체가 오히려 주가 조작에 관여 안 했다는 반증이라고 했습니다. 전화보금이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주가 조작에 관여 안 했다는 반증이라고 했습니다. 전화보금이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주가 조작에 관여 안 했다는 반증이라고 했습니다. 네, 무관하십시오. 전화보금이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주가 조작에 관여 안 했다는 반증이다. 참 황당합니다. 경찰, 검찰, 큰일 났습니다. 앞으로 벌어질 조사실 풍경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경찰, 너 사기쳤지? 범인, 전화 녹음 기록 제출하겠습니다. 경찰, 아, 무죄네. 석방! 이런 황당한 풍경이 예상됩니다. 전화 녹음 기록만 있으면 무죄인 나라입니까? 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, 학력 경력 조작 의혹, 논문 표절 의혹, 유명한 멤버 유지. 엄마는 도촌동 차명 땅 투기 의혹, 아주 모녀가 쌍으로 난리입니다. 도이치모터스에서 도이치모녀스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도이치모녀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. 활용당하고 사기당해서 돈 버는 신통방통한 비법 발명으로 노벨 모녀상 수상할 것 같습니다.